여러분은 오늘 저와 같이 동반 자살을 하게 됩니다. 오늘 밤 8시 궁평 리조트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저는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 한 명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어요.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지원도 다 받고 사랑도 듬뿍 받고 자랐어요. 이런 제가 왜 여기에 와 있냐고요? 저는 사실 4년째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어요. 그 정도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? 보기 겨웠네. 보기 겨웠어. 이렇게 늘 집에서 사랑만 받던 제가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사랑을 갈구하고 지내고 있더라고요. 연습생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하고 싶은 노래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노래, 목소리, 그리고 춤, 그리고 항상 밝은 얼굴을 보여야 된다. 근데 그러려고 연예인 하려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망가져 있어요. 전 4년 동안 친구들이랑 노는 게 아닌 부모님이랑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닌 오로지 연습을 선택했어요. 이미 주변에 데뷔해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전 또 생각하죠. 아, 왜 나만 안 되지? 왜 나만 안 될까? 내가 부족한 게 뭐지?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 미워하고 구박하면서 지내온 지 벌써 4년째 돼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더 최악인 건 뭔지 아세요? 하고 싶다고 지원해주신 부모님한테 뭐라고 떳떳하게 할 말도 없고 제가 아니라 되려 부모님께서 저를 더 걱정하신다는 거? 이만하면 됐다. 이 정도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. 이런 말씀을 하실까봐 부모님이랑 대화를 피한지도 저도 금방 끝낼 줄 알았거든요. 금방 뭐라도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다른 걸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봐도 도무지 상상이 가지도 않고 아무런 생각이 되지도 않고. 4년이나 했다면서요. 아깝지도 않나? 4년이나 했으면 이제 곧 데뷔도 할 텐데 그거 뭐 조금 못 기다리나? 전 지금 이미 너무 망가져 있어요. 저한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가 않아요. 저만 이렇게 힘든 거 아니죠? 저만 죽고 싶은 거 아니죠? 그럼 뭐 여기 살러 왔어요? 그럼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요?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얘기 들어주고 그냥 이렇게 지내면 안 돼요 그냥? 블라인드 어플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. 자기가 어디를 다니는데 요즘 사람 하나 조련하는 맛에 다닌다. 밥 사주고 술 사주니까 알아서 프로젝트 마치고 기더라. 딱 보자마자 알았어요. 대액이다.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을 그런 데다 올릴 수가 있어요? 당신들 같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? 네? 나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. 아니 어떻게 사람이...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하죠? 어떻게?